딸이보다 그냥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생명상 지금 그냥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만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 그렇게 보고 회사 들어와가지고 솔직히 데뷔 직전까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맞닥뜨리고 나서 저는 항상 말하는데 겪어봐야 알아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만큼 할 자신이 없는데 내가 왜 음악을 하고 있을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계상 제가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듯이 할 때도 있고 숫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서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음악으로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에 대한 거를 그냥 진솔하게 음악에 담아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슬플 때 저희 봄날 가이드가 왔었었는데 되게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막 한참 지쳐있고 너무 힘든 시기였었어가지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스로를 발전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되게 필요한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태 겪었던 슬럼프나 어떤 중압감들은 다 그런 스트레스와 충격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겪었던 것들 속에서 저희는 변하지 않는 조건은 하나가 계속 있었잖아요. 팬들이 저희 이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사를 썼었고 보고 들으시면서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느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저한테도 대입이 되고 혹시나 공감이 될 만한 소수의 사람들도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제 음악을 좀 표현을 하고 나타내고 싶어요. 개인적인 만족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죠. 네. 제가 한참 예전에 숙소에 있는 그 1평짜리 방 안에 일할 때 외에는 그냥 그 안에 계속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달가량? 그때 영포에 사실 저희 곡인데 팬분들이 떼창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 내가 왜 일을 시작했고 아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할 때 당장 누군가 나를 위로해줄 수 없잖아요. 나뿐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거 내 노래인데 아 그래도 다시 해봐야겠다 다시 일어서야겠다 그만 무너져야겠다 그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실 때까지 열심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50살이 된다면은 행복한 삶 자체를 이렇게 막 꾸며내고 있지 않을까. 아들 그거야지 아이 귀찮다니까. 저희 음악을 듣고 또 다른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제 음악을 듣고 음악을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꿈을 이뤘다고 해서 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뭔가 좀 오래 남아서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좀 오래 좀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줍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